하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약 4개월 정도 전에 이런 아이들을 사서 언박싱을 하고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카처의 스팀 청소기, 그리고 비셀의 스파클린 프로 히트 습식 청소기, 특수 목적의 청소기들을 사서 제가 리뷰를 해봤었는데요. 댓글을 보면은 굳이 저 청소기가 필요한가? 뭐 생각보다 성능이 시원치가 않네, 저럴 거면 그냥 사람 부르고 말지,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강아지 3마리를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아빠로서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이 청소기들이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지, 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청소기들의 장기 사용기 시작합니다. JJTV. 자, 지금이 12월이니까 제가 얘네들을 8월달에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 두 개를 원래 처음에 살 때부터 세트로 사용을 해야지 하고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리뷰는 단일 제품만 가지고 생기는 효과들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왜 쓰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스팀 청소기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은 효과가 뭐 거의 두 배, 세 배가 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청소기였어요. 그래서 스파클린 프로 히트 이 제품에 대한 장기 사용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박싱을 하고 첫인상 사용기에서 막 카펫을 엄청나게 더럽혀가지고 카펫에 묻어있는 얼룩이 이 청소기 단일 제품만으로 얼마나 지울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잘 안 지워진다 라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얘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실사용을 4개월 정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단일 제품과 전용 세제만으로는 솔직히 뭔가 엄청나게 찌들어 있고 그리고 뭔가 물이 들어 있고 이런 것까지 손쉽게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사용하는 재질 그리고 얼룩이 뭐가 묻었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었지만, 앵간하게 간단한 얼룩은 반복해서 오래 문지르면은 옅어지고 지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했습니다. 사실 이 청소기는요, 우리나라처럼 이 동양 문화권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는 이런 생활권보다는 서양 생활권, 집에 막 카페트가 막 붓박이로 막 본드로 바닥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트를 청소를 하려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슥싹슥싹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카페트를 깔아놓고 생활하는 문화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제품만을 이용해서 모든 얼룩을 다 지워야지 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많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카페트, 쇼파, 뭐 매트리스 다 소재가 다를 건데 모든 소재 광고에서처럼 한 번에 이렇게 싹 지우면은 그 자리만 이렇게 하얗게 된다? 그거는 솔직히 되는 컨디션을 딱 맞춰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고요. 제가 이 청소기를 단일 제품으로만 사용을 했던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카페트 있잖아요, 발판. 거기에 가끔 뭐 잘못해갖고 음료수를 쏟거나 뭘 흘리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부분적으로 오염이 된 부분에다가 이게 이제 누르면 물이 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분사를 시켜서 좀 불려놓은 다음에 전용 세제를 쓰는 것도 좋지만 가격대가 꽤나 저렴한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일반 빨래 세제 같은 걸로 쓰는데, 빨래 세제를 뿌려놓고서 여기 솔이 달려있으니까 솔로 팍팍팍팍 문댄 다음에 이렇게 싹 빨아들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단일 제품이랑 세제만 사용을 하더라도 앵간하게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를 좀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카페트를 세탁을 할 때 완전하게 진짜로 막 묵어가지고 들어온 그런 카페트를 세탁기에 놓기는 조금 찜찜합니다. 그래서 애벌빨래를 이 녀석으로 해요. 물을 뿌리고 세제를 뿌린 다음에 드릴에다가 브러쉬를 끼워서 막 자비 없이 문질러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로 한번 꼼꼼하게 싹싹싹 빨아들이면은 일반적으로 샤워기로 헹구면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얘는 물을 빨아들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얼룩을 지워내거나 뭐 애벌빨래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단일 제품만 사용해도 충분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뭐 쇼파나 자동차에 막 그런 찌든 때, 묵은 때들은 이것만으로는 벗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세차 요정 밑돌새 형님 굉장히 뭐 엄청나게 묵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잘 만드시지 않습니까? 스팀 청소기랑 드릴 브러쉬랑 이렇게 빨아들이는 습식 청소기까지 세 개를 한 번에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웬만한 얼룩은 다 지워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소파가 굉장히 더럽고 막 얼룩덜룩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한번 해볼까 하고 청소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쫙 뿌려준 다음에 세제를 뿌리고 스팀 청소기로 스팀을 막 쏘면서 이제 때를 막 불려줘요. 불린 때들을 스파클린 청소기로 쫙 빨아들입니다. 아 이거 하면서도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진짜 때꾸정 물이 막 까만 물이 막 나오는데 어우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어떤 물체 위에 앉아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청소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쉽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싹 청소를 해주면 아주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파 청소를 한 뒤에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차도 한번 청소를 해볼까? 제가 작년 여름까지 탔던 저의 그 소울이 깃들어있는 자동차 레이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타고 있거든요. 차에 막 뒤쪽 보면은 위에 막 천장에 지붕이 어떻게 됐는지 막 물 막 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곰팡이며 물 들어와서 생긴 막 누런 찌든때며 엄청 지저분했었는데 소파를 닦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청소기 두 대랑 드릴 브러쉬를 사용해서 열심히 닦았더니 다 지워졌습니다. 처음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집에서 자동차 실내 클리닝을 하는 기분. 물론 쉽지는 않아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땀 삘삘 흘리면서. 그래서 몸은 힘들긴 하지만 기분은 좋아지는, 깨끗해지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청소기가 이 물통 안에 놓는 전용 세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쓰는 스팟 앤 스테인. 그리고 이 녀석은 30ml 이런 세제들이 있는데 사실 좀 접근성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뭔가 찔끔찔끔 조그만한 그 부분만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용 세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에는 이 두 개가 아예 섞여 있는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뭔가 넓은 면적을 청소하거나 자주자주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물 뿌리고 세제 뿌려가지고 솔 갖다가 막 문질러준 다음에 여기다가는 맹물을 넣어서 쓰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맹물을 넣으면은 얘가 그냥 물을 분사해서 세제물을 빨아들여주기 때문에 헹구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은 없냐 하고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팀 청소기도 마찬가지지만 무선으로 나오지 않고 다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호스도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하는 데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청소기 그냥 우리 이런 거 쓰면은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버튼 눌러버려 바로 시작되잖아. 이런 편리한 느낌의 무선 청소기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하고 사용하기 전까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해외 직구 이런 샵들을 찾아보니까 무선으로 된 습식 청소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근데 저는 국내에서 정발을 한 제품을 샀기 때문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물통의 용량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그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낼 때는 그 정도는 버텨요. 근데 뭐 소파나 자동차 실내 세차를 하거나 요럴 때 사용을 해보니까 이 물통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얘가 물통이 꽉 차면은 막혀가지고 작동이 멈추거든요. 빨아들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물통을 또 비우러 가야 돼요. 뭐 소파 청소를 할 때는 물통을 한 네다섯 번은 비웠던 것 같아. 그런 점에 있어서 살짝은 아쉬웠는데 이게 워낙 가정용으로 나온 조그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용량이 큰 거는 해외에서 또 직구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살 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항상 넓은 면적만을 이렇게 세탁하려고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습식 청소기로 물을 뱉어서 빨아들이는 청소기이기 때문에 청소가 끝난 후에
물에는 항상 소파가 됐건 카펫이 됐건 젖어 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까지는 빨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빨아들여도 완전히 뭐 말려주는 그런 컨디션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뒀을 때 뭔가 혹시나 곰팡이가 슬진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항상 제습기를 거의 하루 종일 틀어 놓습니다. 뭐 한나절 정도 틀어놓으면 다시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습기와 함께 사용하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하면 모르겠는데 여름에 청소를 하면은 집안이 엄청 덥고 습한데 이거 청소해가지고 막 소파가 다 젖어 있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습기까지 추가가 되면은 와 엄청 찜찜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여기 있는 스팀 청소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독일 카처사의 제품이죠. SC3. 엄청나게 시원하게 콸콸콸 나오는 스팀의 양.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간략한 리뷰를 한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 제가 이 청소기를 어디를 닦아볼까요? 하고 물어봤었어요. 많은 의견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닦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를 하셨던 거는 주방에 묻은 기름때, 가스레인지에 묻어있는 기름때 좀 말라가지고 날아가고 막 이런 것도 스팀을 쏘면서 구석구석 막 닦아봤는데 정말 잘 닦여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닦으면서 이게 때가 지워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 막 키친타올 같은 걸로 닦으려다가 막 기름때 위에 막 키친타올 막 쪼가리들 막 이렇게 붙어있고 막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찜찜한 느낌 전혀 없이 싹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사용하다 보면 많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스팀을 뿌리면서 닦았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게 깔끔하게 지워졌었고, 그리고 화장실에 생긴 그 분홍색 곰팡이 그 있잖아요. 때 막 물때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그냥 싹싹싹 지워내면은 속 시원하게 싹 지워져요. 하다못해 바디워시나 샴푸나 이런 거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물이 막 튀기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때가 끼잖아요. 스팀 청소기로 싸가지고 속 시원하게 싹 다 지워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변기에 묵어있는 때들도 스팀 청소기로 지울 수 있냐 여쭤보셔서 변기를 일부러 안 닦고선 묵혀놔봤는데 이거 지금 식사 중이신 분들은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팀으로 막 지져주니까 싹 다 지워집니다. 속이 다 시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밥을 먹다 보면 뭐 식기들을 사용하고 강아지들도 물통에서 물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스팀이 이제 높은 열로 확 나가면서 이제 싹 이렇게 지져주니까 깔끔하게 때가 싹 녹으면서 지워지고, 또 저희 집 식탁이 대리석 식탁이거든요. 막 음식물이 떨어져서 그게 굳고 막 이러면 이걸로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터보 분사 노즐을 하나를 더 샀어요. 얘는 막 진동까지 오면서 떨리는 건데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 닦은 걸로 막 그릇 닦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팀 청소기는 좋은 점들만 이렇게 있냐? 아니죠. 불편한 포인트들이 꽤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무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팀 청소기가 출력이 나오려면은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선으로 만들기에는 스팀의 양이 또 줄어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이걸 쓰는 데까지 꺼내고 막 아우 귀찮아 죽겠어. 근데 때를 지우려면은 어떻게 해요? 써야지. 생각보다 이 청소기를 연결하는 이 파이프가 뭔가 견고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언박싱을 했을 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지금 여러분 노란 거 보이잖아요. 여기 노란 거 어디 갔어? 청소기를 이리저리 옮겨서 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요런 게 조금 더 견고했으면 더 완벽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좀 아쉬웠고요. 스팀의 양이 속 시원하게 엄청나게 콸콸 나옵니다. 다 좋은데 예열이 된 다음에 처음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칙 하면은 물을 한번 버려줘야 스팀이 나온다는 거. 그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때는 화장실에다 싱크대에다가 물을 뿌려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이게 물을 찍 뿜어내기 때문에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뭐 대야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처음에만 물을 이렇게 뿜어내냐 그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도중에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한두 방울씩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팀 청소기를 스팀 다리미 용도로도 함께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스팀을 쏘면서 옷이 너무 젖어가지고 펴지긴 펴지는데 그걸 바로 입고 나갈 수가 없어. 뭐 스팀 나오는 성능이야 워낙 좋아가지고 다 괜찮았지만 뭐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포인트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적이다. 대리석이나 뭐 스테인레스나 뭐 유리나 뭐 이런 소재
소재들에는 스팀을 뿌리면서 속 시원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방바닥에 장판을 깔지 않고 뭔가 나무로 된 마루로 시공을 해둔 집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나무라는 거는 습기와 열에 약한데 얘는 동시에 습기와 열을 가지고 있는 청소기라서 얘로 나무로 된 바닥을 계속해서 막 닦아내고 이러면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은 나무로 돼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청소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좀 많아가지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싹 깔려있고 그런 데는 또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점들이 살짝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이 두 제품 자체가 특수 목적성을 띈 그런 청소기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청소기들에 비해서는 사용 빈도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일주일에 두 번? 뭐 사실 이 청소기들이 엄청나게 저렴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20만원대이다 보니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편인데 이거를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 번씩 사용을 하면은 그 비용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꾸준히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샀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이미 쇼파도 몇 번 닦았고 세차도 한 번 했고 뽕을 뽑을 만큼 이미 뽑았어. 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침대 매트리스나 천재질로 된 쇼파나 카페트나 막 이런 거 집에서 사용하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도 막 얼룩 같은 거 많이 생길 일이 많잖아요. 뭐 낙서도 할 거고 막 그런 환경에서도 속 시원하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가 장작 4개월 동안 사용을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용할 스팀 청소기와 습식 청소기에 대한 장기 사용기 리뷰를 이렇게 해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재미있는 제품 혹은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세요.